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228 나이트 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사카오웨비네. 여기도 사카오웨비야. 어, 시드링 같은 게 있구만요. 아니 이게 그 비싸다는 그거 아닙니까 이거? 얼티메이덤 링? 그 비싸다는 그거 아니야? 뭐야 뭐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뀐지 모르겠네. 바뀐 게 무엇입니까? 아이고 소리가 너무 컸다. 아 수공 증가를 안 해요? 그럼 쓰레기입니까 이 반지? 이 반지 어떻어요 그러면은? 증가를 안 하면은 시드링은 나도 한 번도 못 써봤는데. 아 사냥은 안 할 것 같아요. 고고려 02의 러길 966 에디션은 없어요? 한 번씩 열어보지. 환불 아 나중에 접으면 얼티 유볼. 3에 28 좋네. 아 좋아 좋아 추억 좋네. 다 1.5 줄이네. 이야 좋네 이거 장난 아니네. 12, 35, 12 야 이탈 이탈 야 아주 좋습니다. 28, 4초 5배 고보공 12%까지 이야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습니다. 어 이것도 추억이 좋네. 아 다음 단계는 뭐 일단 저건 스타포스 한다고 치면은 새로 샀으면 좋겠다 차라리. 두 줄이라서 크 애매하네. 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는 뭐 정해져 있네요. 겨울하는 얘기일 거면 다음 단계 1번 큐브 2번 새로 구매한다. 에디 아 에디가 이럴 때 보면 참 아쉬워 그지? 큐브 하기도 그렇고 1단계 템을 새로 산다. 2단계
큐브 한다. 이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단점이죠, 이것도. 유니크 올리자니 뭔가 돈 아까우니까. 맞죠? 아니면 새로 사서 해야죠. 귀걸이는. 근데 7세트. 아, 이 카핑마의 문제긴 해, 이게. 카핑마를 가면은 이게 문제예요. 귀걸이가 못 움직이니까. 아싸리 7세트 깨버린다. 그러기에는 이 비아의 반지하고 실버 블라썸링하고 이게 아까우니까. 1, 2, 3, 4, 5. 아, 되게 애매하게 됐다. 그렇네요. 큐브하고 그거 가야 될것 같아. 큐브하기 무섭다. 답은 유니온 8000이다. 늦지 않았습니다. 유니온도 마무리해야겠네. 제로도 다 키우고. 템진단요. 자주 한다기보다는 길게 한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작도 좀 해보고요. 이것도. 실패했나 보구나. 이거 했는데 다 올랐고. 문의사항 있으십니까? 내 생각은 좀 그래. 나는? 나였으면은. 내가 끌고 갔다. 싹새로 맞췄을 것 같아요. 맞췄을 거면 싹새로 맞췄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저였으면은 큐브에서 레전드리 가다가 돈 날리는 게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아예 새로 리셋? 새로 하나씩 사왔을 것 같아요. 아, 만족했나요? 만족했나 모르겠네. 저였으면은 새로 샀을 것 같아. 그 다음 탭을. 1번, 22성, 2번, 레전더리, 3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던져서 레전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마무리? 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다행이네. 원하시는 목적을 이뤘 것 같아서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유니온 8000도 찍자. 오케이. 마무리.